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부터 북한산 둘레길을 시리즈로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1구간으로 시작해서 힘 닿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네, 같이 시청하시죠. 감사합니다. 우이신설 전철을 타고 북한산 우이역에 하차했습니다. 2번 출구로 나와서 102번 종점으로 향합니다. 약 5분 정도 길 따라오면 둘레길 이정표가 보입니다. 소나무 숲길 1구간은 약 2.9km의 거리로 난이도는 하입니다. 구간길은 약간의 오름과 내림이 있는 평탄한 코스입니다. 둘레길에 약수터가 있네요. 솔밭공원인데 잘 꾸며 놓았네요. 북한산 둘레길은 주택가와 병행 구간이 많아요. 주택가를 통과하실 때에는 조용히 지나가세요. 둘레길 2구간 코스는 2.3km의 거리로 난이도는 하입니다. 이 코스는 4.19 민주묘역으로 시작해서 여러 독립유공자들의 묘지들이 많아요. 도시 농부들의 봄농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통일교육원 옆길로 들어섭니다. 흰 구름길 3구간은 구간거리 약 4.1km로 난이도는 중입니다.
열리지가 있네요. 열리지가 신기하기도 하지만 여기 열리지는 뿌리 쪽에서 연결이 되었네요. 코스 중간에 약수터도 있어요. 돌계단도 많고 데크계단도 많아요. 멀리 인수가 보이네요. 코스 중간에 도봉산 전체가 조망됩니다. 북한산 둘레길은 코스 중간중간에 화장실도 있어요. 계단의 연속입니다. 오르고 오르다 보니 구름 전망대에 올라섰네요. 전망대에 오르니 북한산, 도봉산, 주락산, 부람산이 조망됩니다. 중간에 쉴 수 있는 평상도 있어요. 오르고 오릅니다. 여기는 개나리 터널인데요. 돌산길 4호가는 약 2.1km 거리로 난이도는 하정도입니다.
명상길 5구간은 2.4km 거리로 난이도는 상입니다. 계단 천국입니다. 계단을 오르고 오르다 보니 작은 전망대가 있네요. 보현봉이 조망됩니다. 중간중간 갈림길이 많아요. 이정표 잘 보고 가세요. 이 구간은 고즈넉한 숲길입니다. 북한산 둘레길 코스 중간에 화장실이 있어서 편안합니다. 늘 그렇지만 방해를 듣고 꽃을 피워낸 피델레가 경이로워요. 북각산과 형제봉으로 오르는 능선에 올라섰어요. 화장실이 또 있군요. 1구간부터 5구간 약 14km 정도 트레킹했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둘레길에서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